사무엘상 12장 7절 예, 그 다음 14, 15, 1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어릴 때 저희들 보고 또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보고 견문을 넓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견문을 넓히라. 견문은 한문으로 보고 들음입니다. 보고 듣는 것. 풀이하면 견문을 넓히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렇게 그것이 곧 이제 지식이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많이 보고 들은 것을 이용해서 지혜가 되게 해라. 그래서 어른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 견문을 넓히는 데는 여행을 많이 다니죠. 왜냐면, 딱 내가 사는 곳만 알면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가서 우리는 뭐 경치 구경하고 가면 산 구경하고 바다 구경하고 또 뭐 도시 구경하고 이러는데 이 견문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이런 말이죠. 그 도시에 곳곳에 가서 세상 곳곳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여행을 간다. 또 한 가지 견문을 넓히는 중에 또 한 가지는 책을 많이 봐라. 독서를 많이 해라. 왜냐하면 모든 철학가, 과학자,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 속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그걸 활용하면서 그것이 견문을 넓히는 한 방법입니다. 독서를 하는 게.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가 보고 나도 따라하든지 버릴 건 버리든지 견문을 넓히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렇죠? 또 자연 체험, 뭐 과학 체험, 미술 체험, 운동 체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해보면서 나도 아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되겠구나 성장이 되겠구나 체험도 많이 하는 것이 견문을 넓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꾸 보고 듣고 해보고 하면서 견문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게 나한테는 이제 보고 들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이 되고 활용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견문을 넓히는 거는 고사하고 먹고 사는, 오직 머릿속에는 한 달 짐 유지비, 먹고 쓰는 비용, 그 다음 또 기타 부대 비용 있잖아요. 그 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또 보험료, 내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까 하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모든 초점이 견문이 아니라 내 삶에 딱 맞춰져서 그걸 위해서 막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딱 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만 계속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전혀 이 사람들 모이는 속에 가서 이 대화를 들어보면 견문에 대한 보고 들은 것을 지혜를 그걸 자기가 습득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 똑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참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냥 그 먹고 사는 데 매여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슨 보람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나는 도대체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믿게 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알고 싶습니다. 이게 견문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듣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 묶여가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사는 방법이 지금 이거 매일 한 달 내내 하루하루 매일 한 달 똑같이 먹고 사는 이 뭐가 잘못되었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살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되지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람 있고 가치 있지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도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묶여있는 그게 맞는 줄 아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먼저 어디에 묶여있는지 어디에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머릿속에는 매일 돈에 이래 됐으면 그걸 누가 지금 잘못돼서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지를 찾아내어야 그걸 잘할 수 있게 되죠. 제대로 된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안 해야 되는데 올해는 23년이면 정말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겁니다. 또 해야 되는 건요. 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루 미루고 이러면서 또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이게 딱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딱 정리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고 안 해야 되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노트에 적는 겁니다. 쭉 적어서 진짜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뭐를 실천했는지 버렸는지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달라지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잘 정리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제일 처음에 인류를 만들어 놓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이죠. 그때 믿음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 너희 백성들은 내가 점지했다 찍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시키겠다 하고 한 게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 체제가 국가 체제가 뭘 표방했느냐 신정주의다. 우리 문자적으로 신정주의다. 신이 왕이 되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이끌어갔죠.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거 다 주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지 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니 다른 나라의 옆 부족들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다 있어 자기들도. 근데 바알신이라고 딱 보니까 풍요로운 신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면서 막 거기 가서 빌고 또 아세라신은 패락주의
뭐,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된 짓 하든, 우리가 막 지금 말한 못된 짓, 자기들은 그냥 자유로운 삶, 성행이 뭐, 온갖 음란, 뭐, 쾌락. 잘 살거든요.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도 왕 필요합니다. 아니, 저쪽에 보니까, 바알신 막 풍요롭게 막 빌고, 막 제사 지내고, 아들도 바치고, 막 짐승도 바치고 하니까, 아유, 뭐, 문화도 좋고, 군사도 막 강대하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매일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다른 거 아무 희망도 없고, 하나님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사무엘 선지자, 대변인이죠.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는데, 너가 가서 왕이 되면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좀 이야기 좀 해라. 이래서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처럼 저렇게 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 나라가 왕이 다스리려고 하면 왕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려고 하면 말, 창, 뭐, 지금 말하는 총, 대포, 뭐, 미사일, 많은 무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대 있으면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당신의 아들, 딸들이 군대에 가야 되고, 여자들은 음식을 해야 되고, 옷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라는 것이 생기면 국가의 세금을 전부 다 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서 11조라고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금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려울 거다. 지금이 평화롭지 않느냐? 그런 전쟁 없는 하나님 나라가 평화롭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명을 다 한 겁니다. 했는데 백성들이, 아,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큰 군사, 풍요로운 그런 왕으로 만드는, 왕이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애들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때를 막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사무엘아 가서 내가 지정해놓은 저 제일 작은 지파에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제일 큰 지파에 가서 제일 우두머리 제일 정말 착한 사람 뽑으면 되는데 제일 그 부족 열두 부족 중에서 열두 지파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있는데 그 애한테 가서 왕을 만들어줘라 내 기름 부어줘라 하나님이 점지했다 찍었다 하는 머리에 손을 넣고 기름을 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갔는데 이 사울이 야 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스가 사울이 저는요 열두 지파 중에 우리가 제일 작은 지파 아닙니까? 큰 지파의 인물들이 있을 건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포도 그러니까 아버지 농사 도우고 있고 배운 것도 없는 내가 무슨 내가 지도자가 되느냐 아주 겸손합니다. 근데 인물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정말 기고만장하고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용맹하고 아주 모든 게 좋아서 사울이 사무엘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으니까 안수를 해줍니다. 그 이제 자 사람들을 30여 명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다과회를 하죠. 예, 8장에서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위하고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떼쓰듯이 왕이 필요하다 해서 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잘해라 어떻나 이러니까 그 30인 회당에서 전부 다 좋다 그래 그럼 우리가 왕을 왕정 체제로 가보자 지금은 우리 체제가 뭡니까 민주주의 체제죠 우리는 또 공산주의 체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왕정 체제로 가자 신정에서 왕정으로 갑니다 이제 자 사울 왕으로 해서 근데 왕을 세워놓고 사울이 전쟁을 합니다 암몬하고 이웃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해요. 대승을 하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야 역시 우리가 선택 잘했다. 야 진짜 왕이 있으니까 군사도 만들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저 적군도 쳐버리고 이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습니다. 사울이.
자, 아래 백성들도 이제 환호를 하면서, 왕, 이게 있잖아요. 와, 정말 좋다면서 막 환호를 하고,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죠. 근데, 이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변해가요. 그 전쟁도 하고, 백성들이 박수치고, 막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전쟁도 이기게 하고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쟁 이기고 백성들이 환호하니까 뭐 자기 기념비를 떡 세워 전쟁이 이겼다 내가 세운 기념비다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다 하고 우리 기념비 세우듯이 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기념비 세우듯이 떡 세워놓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왜 선택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까먹어버렸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살아가다가 세상 분명 속에 있다 보니까 왕이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이제 13장에 가보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죠. 블레셋하고 이제 그 날마다 괴롭히던 블레셋은 뭐 다윗 때 나중에 우리 다윗 공부할 때도 보면 계속 괴롭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제 전쟁을 대군을 끌고 와서 전쟁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이 대군이 왔는데 빨리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좀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길가에 있으니까 베델까지 가려고 하면 길도 멀고 옛날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길이 멀고 걸어가야 되고 하니까 7일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하자. 그러니까 7일만 기다려 이랬는데 워낙 대군을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와서 위협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 군사들이 보니까 아이가 이거 무서워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 얘가 우리가 못 이기겠다. 이러고 일부는 도망을 가버리고 일부는 동굴에 숨고 바위에 숨고 숲에 숨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아니 그리고 용맹했던 사람이 보이는 대군을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자기도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초조해지죠.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니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고 앞에 대군은 보이고 이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사무엘은 언제 오나?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티다가나 이거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지겠다 이러고는 제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왕이면 되겠지. 내가 왕인데 뭐 이쯤이야 하고는 자기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 딱 지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백성들은 다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고 숨고 아무도 싸울 기력이 없고 나도 불안하고 조조하고 그래서 내가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도 오지 않고 기다렸는데 제사를 지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해서 여러분 13장 12절입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리지 않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근데 저희가 왕이니까 되겠지. 아, 이 정도쯤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죠. 에이, 뭐 오늘 하루쯤이야. 내가 뭐 약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게 순간인데. 아이 뭐 이 정도 거짓말 내가 해서 내가 좀 편하면 내가 이익 보면 이 정도야. 아니 내가 오늘 뭐 이 정도 게을러서 뭐 내일 다시 또 보충하면 되지. 똑같은 사울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형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서, 이거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 아까 우리 12장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막 급합니다. 스스로 초조합니다. 스스로 불안합니다. 막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저질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사울이 이런 바보짓을 해버리는 거. 그래서 아 하나님 크게 실망하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왕으로 계속 세워가다가는 도저히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못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힘들겠다 이런. 그런데 이쯤 되면 잘못했잖아요. 이게 큰 잘못이다 이렇게 사무 이제 지금 막 나무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뭐로 보느냐 하면서 막 사무엘이 사울을 다그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네? 정도를 법도를 벗어났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또 그게 없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면서 자기가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죠? 어쩔 수 없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된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울처럼 이렇게 욕심대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좋아하실 것인데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14장에 가보면 14장 52.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아까 사무엘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지켜야 되는 것을 안 지켰다. 안 해야 될 짓을 당신이 해버렸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당신은 거기서 벗어나버렸다. 사악한 짓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죠. 아 이게 내가 참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14장에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오직 자기 욕망, 그 내가 어떻게든지 전쟁 이기고 뭔가 잘 살게 하면 인기를 얻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여기에 몰두되어 있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지 이게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온 용병들, 인재들, 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오직 전쟁 치르는 데만 몰두하고 우리 지금 말하면 오직 내 편한 대로 내 돈 모으는 거 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만 인기 없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면 되는 그것만 사울이 추구하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자기가 추구하는 제일 추구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보호막이죠. 있는 것으로 뭔가 내가 있는 것으로 막 지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많이 배운 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50다 돼가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50다 돼가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 대학원을 또 왜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지금 목사 하시는데 왜 가세요? 내 학벌이 박사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가 될 때는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나왔는데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겠다. 왜 박사를 밟아야 되나 하니까 아 남들이 말이지 다 박사 따고 막 다 하는데 전부 석사고 뭐. 그런데 박사가 있어야 내가 어디 남 앞에 가서 내세우는 거. 아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게 만드나 이게 지금 더 중요한데 이게 사울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내보호막이죠. 내 지금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심하게 나타난다. 물질적인 충당이죠. 물질적으로 돈으로 확 보이려고 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걸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죠. 위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잘났다 하는 것, 자기가 막 대단하다 하고 막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불순종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이게 불순종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죠. 자꾸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실망했죠. 이제 다시 15장에 가면서 이제 사무엘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그런, 다시 한번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딱 내세우고 아말렉 군사가 다시 쳐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는 소, 양, 염소, 가축은 모조리 진멸하고 아이들, 어른들, 뭐, 남녀, 구분 없이 모조리 진멸시켜라. 이렇게 하나님 또 이야기합니다. 15장에. 아말렉은 안 된다. 전부 다 죽여버리라. 하나님도 잔인하시죠? 완전히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말렉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이러면 이스라엘하고 친족인 겁니다. 친족. 누구의 손주인가, 이 아말렉이 누구의 이 자손인가 이러면, 여러분, 야곱, 쌍둥이, 야곱과 누구죠? 에서. 형 에서의, 에서 아들의, 그러니까 손주가 되죠. 에서 아들 이름이 에브아살의 아들이 아말렉인 거예요. 에돔에 이스마엘이 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죠? 나중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거기에 부족장입니다.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친족끼리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읽어보면 아니 친족이면 더 보호해주고 살려야 되는데 이런데 성경은 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제일 먼저 전쟁하는 백성이 부족이 누구냐? 아말렉하고 전쟁은. 아말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제일 첫 전쟁을 아말렉하고 하는데 멸절시키라 하느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질 것 같기도 하고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밀렸다가 한 번은 또 그죠? 밀고 밀리고 당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응? 내 지팡이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내 양팔을 다 들으라 이러면서 아론하고 훌, 제사장 아론하고 그 아들 훌이 모세의 손을 양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을 바치다가 그죠? 자기들이 옆에 양옆에 서서 모세 손을 올리면 키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돌을 올려놓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밑에서는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밀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이 밀리고 모세가 들면 하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양쪽 잡으라 해서 다 잡아줍니다. 이 전쟁을 결국 승리하죠.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다, 나는 너희들의 깃발이다 하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러면서 영원히 앞으로도 아말렉 족속하고 보이면 보이는 족속 씨를 말려라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의 적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적은 어디에서 생긴다? 네 안에서 생긴다 이 말이죠. 네 가족에게서 생기고 네 친척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너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너를 괴롭히는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생긴다. 사단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네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은 진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 그래서 나온 거야. 오늘 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면서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된다. 사울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지냈죠. 자, 사울아, 아말렉하고 전쟁하면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죽여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했습니다. 승리했죠.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해가지고. 자, 축하하러 온 겁니다. 사무엘이. 축하하러 온데 보니까, 아니, 양 울음 소리도 들리고, 소 울음 소리도 들리고, 또 아말렉의 총, 그저 왕인 아갑도 살아있고, 이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게 양소리가 들리고, 소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러지. 저 왕은 또 뭐, 왜 살려놨나 하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이 15장 21절입니다. 네, 여러분 또 변명하죠. 또 책임 회피합니다. 다만 다 멸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다만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이 좋은 것은 우리가 가서 좀 써야 안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데도 또 우리가 먹는데도 쓰고 그래서 돈 되는 건데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이 아각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 혹시 저 땅도 점령할 수 깨를 부리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다 책임자인데 왕인데 지금 자기가 다 해놓고도 누가요? 백성들이 그렇게 부탁을 그렇게 백성들이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하고 다 어디를 돌린다? 이 왕이 이 정치 최고 지도자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줘. 요새 정치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요새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그 말하면 백성들이 원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법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막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그치? 전부 다 성경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치?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전부 자기 이익들인데 자기들 응? 어떻게든지 편해서 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변명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죠. 이제 너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하나님 여기서 옛날 성경에 보면 한탄하셨다 이렇게 한탄하셨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내가 잘못 세웠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원어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신다. 인간의 참 가련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신다. 많이 힘들어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저거 내가 괜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제가 정말 나를 잘 모르구나. 내가 죄를 선택해서 내가 인도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가치, 그 자유, 정말 그 예수의 피를 잘 모르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이걸 알고 사무엘은 또 뭐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가슴을 치면서, 그죠? 하나님 뜻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극과 극을 이룹니다. 이 사울과 자기는 다 명령대로 했다가 백성들이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이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돈이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닌데도 변명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슬퍼서, 그죠?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찾아가서, 그죠? 당신이 그 완고한 마음이, 그죠?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최고로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 마음이 완고해서 이쯤 어쩔 수 없어서 에이 먹고 사는데 하는 그 당신의 마음이 우상하고 똑같다,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마음 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완악해서 그것은 세상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돈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도 당신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떠나버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인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삶으로 실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말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어쩔 수 없이 해서 뭐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뭐 이쯤이야 하고 하는 그것은 우상과 같아요. 그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당신이 드리는 어떤 돈보다 어떤 재물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이 최고로 드리는 재물이라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시작은 좋았죠. 겸손했죠. 아유, 내가 이런 뭐 힘도 없고 작은 지파에서 무슨 왕입니까 하고 그랬는데, 겸손한 자세로 시작했는데 뭐요? 점점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실행하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쯤 하면 뭐 별 거겠나.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쯤이야. 뭐. 이렇게 사울이 자기 중심으로, 그죠? 변명으로, 모든 걸 다 변명으로 일갈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벗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까지 같이 죽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의 출발인 것을 몰랐던 거죠. 가보면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같이 전쟁에서 전사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좋다. 인간들에게 내가 저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그러면 인간들에게 한 방이 끝내야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그냥 한 방이 알리는 아주 희귀하고 신비한 것들로 팍팍팍 그냥 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와, 진짜 신이 왔네.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한 방에 그냥
아주 뭐 기적을 막막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곧 전 세계를 우리 같으면 다니고, 나이가 내가 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다, 내가 잘났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 나사렛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아, 혁명을 일으킵시다. 당신 같은 능력자 같으면 로마쯤이야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지 않소?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엉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십자가를 지고 왜 죽는단 말이오 당신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추종해서 군사를 일으킬 테니까 로마를 뒤엎읍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간다. 그 실망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봅니다. 아니 충분히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전복을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그 십자가 지고 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게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능력자시고 그런 분이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뭐요? 순종했던 예수님이 뭐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출발점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세계 종교에게 영원히 누구 어디가 제일 많아서 기독교가 제일 많죠. 그 예수님의 이 순종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죠. 하나님 오늘 그러신 어떤 제사보다도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기도해.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울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쯤이야 했던 것도 끊어내고 제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제가 하차도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니까 아버지 걱정이네. 그때마다 나무라지거나 뭐 때리거나 이러지 않고 아버지 저한테 우리 가족들에게 다 그랬을 겁니다. 단디해라. 단디해라. 그 내가 하여튼 잘못했을 때마다 아버지가 저에게 단디해. 그걸 살면서 제가 생각한 건 우리 경상도마다 단디해라. 이 아버지만 자주 그러셨어요. 제가 나쁜 짓을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단디해. 그래서 제 나이 들어서 가만히 좀 자꾸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얼굴도 자꾸 그 생각하면서. 그때 막 때리도 되는데 욕하도 되는데 그냥 단디해라. 단디하는 게 뭘까? 단디가 도대체 뭐지? 잘 살피고 정확하고 분명히 해라. 잘 살펴서 혹시 나쁜 일이 생기고 네가 화나는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욕심나는 일이 나무께 쉽게 들어오는 게 생길 때 단디해라. 잘 생각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르게 해.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준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놨더만 단디해라 했는데 말씀대로 잘 살피고 백성들 벗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은 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번 나아갑시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 좋은 의도로 겸손한 자세로 사울이 시작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실행하고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 또 변명으로 벗어나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거부했던 자기 목숨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 전 인류의 모범이 되십니다.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 들무새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고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